너희는 혈액형별 성격이 있다고 믿어? 글쎄, 같은 혈액형이어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나? 그치, 전부 똑같진 않지만 뭐 대체적으로 혈액형마다 뭐 특징은 있다고 생각해. 우리 다 혈액형이 뭐였지? 난 O형, 유리는? 맞춰봐. O형? B형? B형. 소혜는? A형! 소심해 보여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래, 나 A형이다. 소심해 보여서 말한 건 아니야. 맞아, A형이라고 다 소심한 건 아닌데 혈액형별로 대표적으로 박혀있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 그래서 난 A형이 맞지만 누가 나보고 A형 같다 그러면 은근 기분 나쁘다. 그럴 수 있겠다. 뭐 대표적으로 A형은 소심하다, O형은 활발하다, A, B형은 또라이다, B형은 다람둥이다. 너무 일반하긴 해. 맞아, 나도 바람둥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 O형만 좋은 말이네. 나는 사실 혈액형별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 중 하나였어.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이지. 무슨 사건? 바로 민선이의 체인지 블러드 사건!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점맞점. 체인지 블러드? 민선이라면 너희 언니? 응. 때는 우리가 초등학생일 때였지. 언니의 혈액형은 O형이었어. 좋아, 소녀.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O형의 성격답게 운동도 좋아하고 잘했고 안녕하세요. 기옥 1반 민선이입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굉장히 활발한 성격으로 리더십을 자랑하며 초등 시절 내내 반장도 도맡았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단연 인싸였지. 안녕. 초대장 안 가져와도 되는데. 고마워, 초대해줘서. 아, 너도 가져왔어. 들어가. 아, 안녕. 아, 고마워. 얘들아, 내 생일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우와, 호랑님 멋지다. 부럽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 때 언니가 혈액형 검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 A형으로 나온 거야. 내가 A형? 에? 진짜로? O형이었다가 A형이 된다고? 그럴 수가 있나? 그 전 검사가 잘못됐던 건지 언니는 O형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언니가 그때부터 소심해지기 시작한 거야. 떡볶이 집 갈까? 떡볶이? 치킨도 먹고 싶은데. 선이야, 넌 어디 가고 싶어? 떡볶이? 치킨? 난 아무거나. 또 아무거나래. 선이는 의견이 없어. 친구들 사이에서 의견을 못 냈고. 왜? 아, 포켓 떨어뜨렸어. 아, 다시 달라고 해. 에? 내가 말해줘? 아이고, 이모, 여기 포크 하나만 더 주세요. 그려. 고마워.
식당에서 주문이나 필요한 게 있어도 말을 못했어. 선이야, 나 이 펜 좀 빌려주라. 어? 이거? 알겠어. 고마워. 아싸 집에 간다. 아싸 집에 간다. 아싸 아싸. 어? 내 볼펜. 내가 엄청 아끼는 건데. 점점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했지. 아, 짜증나. 뭐야? 왜 내 볼펜 안 돌려주는데? 아니야. 까먹은 건가? 무의식 중에 넣었을 수도 있잖아. 내일 말해볼까? 아니야! 불편하게 이런 거 내가 먼저 말해야 돼! 알아서 줘야지! 언니... 와, 그렇게 갑자기 성격이 180도로 변한다고?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뭐? 때는 고1 과학 시간이었지. 체열침으로 손가락 끝을 찔러 세 종류의 혈청이 있는 슬라이드 글라스에 각각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날은 체열침을 이용해 자기 혈액형 판정을 하는 과학 실험 시간이었어. 무서워. 난 항 A 혈청엔 응집이 안 됐고 항 B 혈청엔 응집이 됐으니 B형 맞네. 아, 신기하다. 와, 나도 해봐야지. 나는 둘 다 응집 안 됐어. 그러면 O형 맞네. 선이야, 너도 빨리 해봐. 나? 아, 무서워. 대신 찔러줘. 하나, 둘, 그럼 선이는 A형이니까 항 A 혈청만 응집돼. 어? 어? 둘 다 응집이 됐잖아. 그렇게 나오면 A, B? 뭐야? 선이 A, B형이야? 너 A형 아니었어? 뭐지? 선생님, 이거 검사 결과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의 혈액을 떨어뜨리는 것만 아니면 99% 정확하답니다. 볼까요? AB형이네요. 언니는 AB형이었던 거야! 에? 말도 안 돼! 혈액형이 세 번이나 바뀐다고? 너희 부모님 혈액형이 뭔데? 엄만 A형이고 아빤 B형! 아, 그럼 어머니가 A요? 아버지가 B요구나? 응. 왜? 그럼 뭔데? 그럼 자식들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어. A형, B형, O형, AB형. 아, 그렇구나. 그럼 그 다음에 언니는 어떻게 됐어? 사이코가 되었어. 우리 어디 가지? 노래방 어때? PC방 어때? 선이야, 어디 갈래? 난 노래방. 어? 선이가 결정을 하다니. 선이야, 이렇게 너 의견도 말해주니까 너무 좋다.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확실히 말도 하고 예전과 같은 소심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폭발하면 또라이가 돼. 미안해 선이야.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괜찮아. 사과했으니까 됐어. 한마디로 오락가락하지. 그렇게 지금의 민선이가 탄생하게 된 거야. 대단해. 그래서 난 언니의 체인지 블러드 사건 이후로 혈액형별 성격이 있다기보단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 그럴 수 있겠다. 일리 있어. 그래도 어떤 건 또 맞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 결론은 그냥 재미로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 사람마다
거니까. 맞아.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맞아 맞아. 아 재밌었다. 쩌미는 말을 너무 재밌게 해. 우리 언니가 웃긴 거야. 둘 다 웃겨. 아 간지러. 누가 내 얘기하나? 이시네요. 헌혈 감사합니다.